화사는 그룹 마마무의 멤버로서 뛰어난 가창력과 퍼포먼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상과 춤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성균관대학교 축제에서 이효리와 김한성과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를 벌린 채 앉아 효로하는 손을 특정 부위에 갖다 댄 퍼포먼스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엔트댄스 가수 유랑단에서도 이효리와 함께 파격적인 의상과 춤을 선보였고 미국 공연에서도 브라렛이 보일 정도의 짧은 상의와 핫팬츠를 입고 당당하게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화사의 모습을 보고 이효리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효리는 댄스 가수 유랑단에서 화사와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화사야, 너는 너무 잘하고 있어. 너는 너만의 색깔이 있고, 너만의 음악이 있고, 너만의 춤이 있어. 그래서 나도 너를 존경하고 배우고 싶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너의 의상이나 춤이 너무 파격적이면 너의 음악이나 목소리보다 그것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너의 예술성이 희석될 수 있고 너의 팬들도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조금만 조절해줘야 해. 너는 이미 충분히 멋있고 예쁘고 강한 여자야.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통념과 균형을 잡아야 해. 나도 예전에 내처럼 많은 시도를 했고 많은 비난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내가 조금만 더 현명하게 행동하면 좋겠다고 생각해라고 말했습니다. 화사는 이효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언니가 말씀해주신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음악과 목소리가 제 의상과 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제가 추고 싶은 춤을 추고 싶어요. 저는 제가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자유롭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언니처럼 멋진 여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효리와 화사의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효리와 화사는 모두 강한 여성성과 예술성을 지닌 가수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화사의 선정성 논란 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